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90은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가는데, 90세까지 가는데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부부가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누어집니다. 자, 100세까지 가는데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잘 치료하고, 그리고 약 많이 먹고 운동하고, 이게 개인적인 영향이죠. 이것만으로 100세까지 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100세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주변 함께하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의지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100살까지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부부가 함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00살까지 못 가는 사람 끝,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 제 끝이. 그렇지만 이제 100살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은 개인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팀, 어떤 역할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기본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돈도 많고 뭐 건강한데 기분이 안 좋고, 자식과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내와 문제가 생기는 상태에 100살까지 간들, 그건 참 의미가 없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100살까지 사는데 서양 의술과 서양 의사 의학으로 도움받고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동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전통이 없이, 과거의 흐름이 없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거의 좋은 흐름이 있는 것인데요. 그 좋은 흐름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함께 끝까지 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해 마세요. 함께 끝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함께까지 못 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끝까지 가는 데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100살까지 사는데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필요 충분 조건이다. 좋은 아내는 현모양처, 좋은 남편은 성인 군자, 현모양처는 여자로, 자식과 남편을 베스트 프렌드로, 성인 군자는 남자로, 아내, 자식, 가족의 철학자, 가족을 밝게 이끌어간 베스트 리더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남녀 평등이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그 남자 여자 똑같다고 합니다. 참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뭐 평등이라니까 평등이고, 맞아요. 권리적 측면일 겁니다. 하도 그 저기 과거에 그 남성 우월주의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인간 본연의 자세인 남자의 평등으로 했으니까 좋죠. 그거는 맞는데요. 그렇게 평등에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을 하되 남자는 어린 아이를 낳고 남자는 어린 낳지 않습니다. 남자는 근육질이 있고 파워가 있고 여자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오직 같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오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 왔습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데는 힘이 있는 사람 역할이 필요하고요. 부드럽고 조용한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로 100살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살까지 사는데
자식과 부부와 이게 혼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선시대에 그 복잡한 것을 조금 단순화시켰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역할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불평부당하게 평범하게 자식들, 남편들, 가족 모두의 사건, 사고 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가족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다는 또 저는 가는 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세상을 이 세상 먼저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정을 함께 뭉쳐서 서로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현모양처. 자식에게 그 현모, 자식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엄마와 아내로서 잘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 그 현모양처란 말을 꺼내기도 싫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좋은 아내 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 맞다 긍정할 수 있고, 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은 왜 여자에게 현모양처란 굴레를 씌우냐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는 현모양처를 이야기했지만 그 남자 쪽에서는 이야기를 덜한 것 같습니다. 남자의 책임을 덜하고 여자의 책임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남자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흐름이 남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성리학이라든지 성리학. 보편적으로 인간이 어쨌든 성인이 되는 거죠. 깨달은 사람, 유교로서 성인 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모든 그 관료들이라든가 유교 성리학자들인가 모두가 다 그 허락, 철학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대세는, 대흐름은 남자는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당연히 성인 군자가 된다고 흐름이었고, 여자는 이제 가족에서 현모양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모든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어떤 개인이 살아갈 때 개인의 환경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좋은 것 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권위가 높은 탓으로, 유교시대의 어떤 성인 군자가 된다는 탓으로 여자들은 많이 희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희생을 남자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었죠. 여자가 남자에 순종한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가는, 남자는 하늘로 내가 아내, 가족을 밝게 이끌어가는 베스트 리더로서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오늘 이야기했던 그 이런 베스트 리더하고 베스트 프렌드라는 어떤 현대적인 감각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로, 이거는 이제 남자 하늘이라는 말은 고전적인 말이고, 아내, 가족을 밝게 이끌어가는 것도 이건 중립적인 거죠. 과거도 현재가 그렇지만 베스트 리더는 과거는 없는 용어죠. 이제 가족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권리, 권위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철저히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61살인데 이 남자로 태어나서 개인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사회생활은 개인적인 문제, 거의 몰빵하다 보니까 가족 쪽에서 베스트 리더로서는 자식들에게 빵점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평가한 것을 엄격히 받아들입니다. 여자는 땅으로, 자식과 남편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여자 땅, 이거 조선시대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식과 남편의 베스트 프렌드는 현대 이야기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누구의 친구가 돼주기도 하기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자로 살아가는 게 best friend, 친한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자, 100살까지 사는데 좋은 아내는 아까 말했듯이 여자는 땅으로 자식과 남편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게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은 남자는 하늘로 아내 가족을 밝게 이끌어가는 베스트 리더가 되는 것이 좋은 남편입니다. 우리는 100살까지 사는데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의 필요충분 조건이란 말은, 필요충분 조건이란 말 뭡니까? 필요하고 충분,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가 맞는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는 사실상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운동, 그리고 병원에서의 치료, 그리고 몸 관리,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개인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병원 치료, 뭐 이런 거.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우리가 자연적으로 음양의 조화잖아요. 짝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짝이 함께 있어. 그러다 보면 짝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로서 이야기하고 따뜻한 이야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늘상 이렇게 뭔가 그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죠. 가족을 밝게 이끌어가는 베스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자는 남편을 리더십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좋은 친구로서 기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잘 치료받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게 개인 영역이라 하면, 함께하는 영역은 뭐냐면, 여자는 남편의 혹은 가족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현모양처럼 말은 조선시대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의 말은 여자는 남편의 좋은 프렌드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고요, 남편은 아내의, 지금 말은 베스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은 베스트 리더라는 것은 어떤 곳도 있습니다. 회사든 직장이든 그리고 어떤 단체든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는 둘입니다. 둘이지만 그래도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가 리더가 전체 문제에 대해서 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리더로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친한 친구로서, 친구는 뭐예요? 매우 가깝고 매우 다정하고 매우 뭐죠? 어떠한 그 자기 친구를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란 관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신자가 들어가죠. 그 믿을 신, 친구가 끼는 신이죠. 제가 갑자기 그 신라의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결국은 그 이제 친구는, 남편의 베스트 친구는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거죠. 리더로서. 그리고 이제 그 베스트 리더는 리더니까, 리더는 뭐예요? 독재도 리더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베스트 리더는 어떤 가족 전체를 혹은 아내를 기분 좋게 끌고 가는 거죠. 아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제가 그걸 잘 못했는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느껴서 너무너무 그런 것이 절실하다는 느꼈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해 주는 거죠. 아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쉽지 않죠? 저도 61살인데요. 제가 잘못 살았거든요. 잘못 살았어요. 제 아이들에게 잘못 살았고요. 제 아내에게 잘못 살았습니다. 이 61살 보니까 잘못 살아가는 걸 나는 알았어요. 이제 바로 제가 이 문제에선, 저는 이제 아내는 베스트 친구니까 그건 아내의 영역이고, 저는 남자니까요. 베스트 리더라는 그런 영역으로서
리더라는 개념으로서 함께 이렇게 백살까지 가는 과정에서 함께 가는 자, 아까 서두에 이야기할 때 함께 못 가는 자와 백살까지 못 가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끝까지 가는 자와 백살까지 가는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는 남자자니까 남자로서 하늘, 철학, 깨달음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땅, 뭐죠? 함께하는 거, 먹이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자연현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장닭과 암닭의 그게 있죠. 장닭은 화려하죠. 암닭은 수수하지만 끊임없이 암닭은 먹죠. 왜? 알을 낳아야 되니까. 장닭은 알을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크게 울고 포효하죠. 장닭은 장닭으로서 멋지게 성장하고 암닭은 장닭의 그 멋진 모습에 반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닭은 닭들 리더십을 담당하는 거죠. 암닭은 뭐죠? 장닭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암닭은 열심히 땅 입장에서 주변 사람 매 친해지는 거죠. 친하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한 친구니까 모든 그 결혼했으니까 그 백살까지 사는데 좋은 아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매우 배나 친한 친구로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좋은 남편은 그 어떠한 그 아내와 혹은 가족들의 어떤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철학적인 깨달음적인 요소를 담당해 가는 것이죠. 다르잖아요. 벌써 다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찌됐든 그냥 모두가 싸잡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남자의 본성적인 기능을 무시했고 여자의 본성적인 기능을 서로 무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 우리가 이제 같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도 나도 다 어떤 옳지 않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백살까지 살아간 지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세상이 발전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조선시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조선시대는 뭐 했어요? 물기고 빨래하고 옷 만들고 길쌍하고 빨고 아마 수많은 노동적인 요소 있었지만 그게 싹 사라졌잖아요. 모든 게 이제 그 기계 전자제품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유교의 성리학적인 깨달음, 인간의 본성 깨달음을 뭐 잊어버리게 됐어요.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의 생리에 맞게 살았지 그리고 모든 시간을 그게 쏟아부으면서 인간의 본성이 남자의 본성이 가족 리더십이 필요한 창조적 지식 철학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마찬가지 이 철학적인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철학을 담당한 이유는 남자는 여자 전체 가족 전체 포용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담당하면 좋은 남편은 철학적인 세상 밖에 이끌어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좋은 아내는 best friend, 관계를 증진한 좋은 친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살까지 사는데 떨어지지 않고 백살까지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함몰되는 게 있죠. 똑같다는 게 함몰되는 게 있는데 사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인정된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인정된 것을 역할을 하고 남자는 철학자 역할을 하고 여자는 친구 역할을 하면서 남자는 리더십 역할을 하고 여자는 친구 역할을 잘해주면서 여자는 관계를 증진시키고
남자는 전체적 흐름을 밟게 하고 모든 사람의 내면을 조용하게 청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뭉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념, 하나의 철학으로 밝은 철학이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 철학의 이념을 아버지가 남자가 하는 거죠. 좋은 남자가, 좋은 남편. 그러면 전체 가족이 흘러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이론적 지식이 어떠한 가치관의 기준점이 알아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는 같지만 남자 여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자는 아이 못 낳고 여자는 아이 낳고, 그러니까 아이 낳은 여자는 여자 아이를 키우고 남자는 아이를 안 낳은 대신에 군대도 가고 또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고, 또한 남자는 아이를 낳지 않지만 이 세상 바깥 세상을 또 뭔가 잘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남자에게는 그렇지만 남자는 가장이니까, 가장은 리더잖아요. 아무리 그 세상이 바뀌어도 가장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은 베스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베스트 리더가 가장이고, 가정의 베스트 프렌즈가, 베스트 프렌즈와 베스트 리더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여자가 베스트 프렌드고 그 남자가 베스트 리더라, 여자가 베스트 리더고 남자가 베스트 프렌드라 하면 그것은 장딱이 암딱이 될 수도 없고 암딱이 장딱이 될 수 없잖아요. 장딱은 장딱으로 살고 암딱은 암딱으로 살아서 닭의 커뮤니티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살잖아요. 남자는 베스트 리더고 여자는 베스트 프렌드로 살면 우리가 부부로 100살 사는데 충분히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살아갈 때 진실된 것, 내면에서의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진짜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잘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소통, 이렇게 뭐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의 시기죠. 지금 남자 여자가 살기 힘든데요, 도약을 해야 되죠. 단계를 높여야 되죠. 수준이. 그게 뭐냐면 남자는 베스트 리더고 여자는 베스트 프렌드가 돼서 함께 100살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베스트 리더를 둔 베스트 프렌드는 기쁘죠. 든든하니까. 베스트 프렌드를 둔 베스트 리더는 행복하죠. 왜냐하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가끔씩 박수치고 웃고 껄껄껄 웃고 그러면서 우리는 100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이 그 100세 시대에 우리는 부부의 100세 시대는 껄껄껄 웃으면서 서로 웃어야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베스트 리더와 베스트 프렌즈로 둘이서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고 즐기고 껄껄거리면서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 우리가 100년 해로란 말을 이제 쓰겠습니다. 100년을 하도 올드 놀리지어서 함께 늙어가는 거죠. 어떻게 함께 부부가 늙어갑니까? 둘 다 99살이에요. 혼자 겨눌지 못해 누가 합니까? 자손 중에 손자가 할 겁니다. 손자. 자식도 늙었는데 절반 늙은 사람, 완전 늙은 사람, 이 사회에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자와 관계는 현모양처럼 지위를 갖고 있는 아내 역할이 될 수 있죠. 현모양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떤 현모양처에 대해서 어떤 그런 편견을 가져서 내가 왜 현모양처라고 개판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에 늙어가기 때문에, 늙어갈 때 남자는 성인 군자가 돼야 되고 여자는 현모양처가 돼야 됩니다. 현모양처는 뭐예요? 베스트 프렌즈예요. 그죠?
남친의 좋은 거, 아, 자식의 좋은 거 다 좋은 거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이고, 남자는, 성인 군자는 철학자, 가족을 밝힌 베스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공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세상에 점점 나와 연결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좀 더 힘들면 서로 내가 변화되는 하면서 어찌됐든 자기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내가 어디, 내가 이 사람도 없는데, 다 사람도 없고 인구 줄어드는데 내가 밖에 나가봤자 허허벌판에 있는 나밖에 없죠. 누가 나를 좋아합니까? 각자 자기 짝의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고 함께 부부로 살 때 좋은 아내는 베스트 프렌드, 좋은 남편은 베스트 리더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자가 베스트 리더가 되겠다고, 남자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장타와 깜타가 바꾸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남자는 하늘로 아내, 가족을 밝게 이끌어가는 베스트 리더입니다. 밝게 이끌어가는 것은 뭡니까? 밝을 명자, 철학할 때 철자, 밝을 철자입니다. 철학자는 가족을 밝게 하는 것이고, 가족 전체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틀을 제공하는 게 베스트 리더입니다. 그 다음 베스트 프렌즈는 현모양처 자체가 베스트 프렌즈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이게 뭐예요? 베스트 프렌즈란 말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남편은 성인 군자로, 아내는 현모양처로 살면 100살까지 기쁘게 살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다른 데 어디 없습니까? 이걸,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모양처와 성인 군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것이고 우리는 100살까지 갈 수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100살까지 사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